여러분들, 그리고 아프리카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의 먹방은 랍스터 3마리, 1500g 이렇게 준비했고요. 오늘 이렇게 준비하게 된 거는 제가 방송한 지 600일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쇼콜님 50개 팬가에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50개 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여러분들! 우리 대망의 이 선물을 보내주신 우리 꼬맹이 언니 오셨습니다. 언니, 잘 먹을게요. 자고 있났는데, 여기 박스, 이렇게 두 박스가 와 있는 거야. 우리 매니저 꼬맹이 언니가 선물로, 깜짝 선물로 보내준 랍스터예요. 언니, 잘 먹게요.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이거 손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일단 방송 시작하기 전에 동영상을 몇개 봤거든요? 일단 팔을 뜯으래. 일단 다리를, 어머. 어머, 무서워. 무주왕, 야, 눈 깔어. 무주왕, 이렇게 다리 뜯고 그 다음에 머리도 뜯으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머리 여기 안에는 내장 막 이런 거 있고요. 머리는 여기다 냅두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얘들아? 얼굴 보여줘요? 으아. 안녕. 완전 잘 익었죠? 나오기 전에 집에서 저희 아버지가 해주셨어요. 내 얼굴? 이거, 여러분들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새우처럼 해야 되나? 근데 이게 너무 단단해서. 죄송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나 무서워. 배 가운데를 가위로 찰라요? 이렇게 배를. 나 너무 무서워요. 진정하자. 배 가운데를 자를게요. 이게 이렇게 단단해? 왜안 잘려? 나와, 이 새끼! 이거 진짜 단단하네요. 이게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더 신선한 거래요. 엄청 싱싱한 거래. 이렇게 배를 가르고. 여러분들, 이거 배를 이렇게 했거든요? 대박. 오케이. 알겠다. 오케이. 알았어. 이거 먹기 진짜 힘드네. 일단 여기 한번 먹어볼까, 얘들아? 위에? 여기 한번 먹어볼까, 여기? 어머, 말도 안 돼. 와, 징그러워요? 이게 도착했을 때, 집에 와 있을 때는 요 네모난 박스에다가 살아있는 채로 와 있었어요. 살아있는 채로 움직였어. 손은 묶여 있고 살아 있었어. 얘네 말도 했어. 그냥 먹지 말아줘 하면서 얘네 말도 했어. 여기 또 살. 여기 이제 여기까지가 껍질이고 여기 다 살이에요. 원래 내장에 찍어 먹는 거예요? 아까 아버지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 원래 꼬맹이 언니가 네 마리를 갖다 주셨는데, 네 마리를 보내줬는데, 엄마 아빠 한 마리 드리고, 그래서 전세 마리 가져온 거예요. 다리 다 뜯어. 내장 여기 머리 쪽에 있어요. 머리 뜯고.
어우, 징그러. 무서워. 성난드러머님, 119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받을게요. 우리 또 꽁청꽁청님, 1개 고마워요. 아, 여기 이렇게 내장이 있네, 안에. 응. 여기 찍어 먹어. 꼭 찍어 먹어야 돼. 너무 징그러운데? 너무 징그러운데? 찍어야 돼요? 여기 안에 내장이 이렇게 있어요. 보이시죠? 이거를 살 찍어서 먹어야 된대. 이렇게? 이렇게 찍어서? 어우씨! 뭔가 이상한데? 이렇게 먹는 거 맞죠? 먹어볼게요. 말도 안 돼. 우리 드러머님 112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이거 되게 먹는데 오래 걸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거 금방 끝나겠는데? 아, 다리들은 나중에 먹자. 일단 몸통들 맛있는 거 먼저 먹고. 소지지님 18개 팬가에 감사합니다. 베리구님 또한 개, 스틱 한개 고마워요. 아, 여기 있는 것들은 좀 치우고. 집게 하나만 잘라볼까요? 맛이 어떠냐고요? 어머, 아. 여러분들, 나 이거 뜯다가 네일 아트 이거 찡 떨어졌어. 이게. 뭐랄까. 그냥, 엄청 쫄깃쫄깃해요, 진짜. 엄청 쫄깃쫄깃하고, 그냥, 진짜,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그냥, 개맛있어요. 개맛있어요. 이거 다리는 살이 없는 건가? 없을 리가 없는데? 가위로 자를까요? 이게 너무 애가 껍질이 단단해가지고. 아빠는 아까 전에 되게 잘 바르시던데? 다리살도? 아, 집게를 열어볼까? 여러분들, 이거, 다리 부분, 몸통은 제가 손질할 수 있는데, 그 다리 부분 손질하는 방법 아시는 분좀 알려주세요. 붓이라고요? 이렇게 잘라서? 어우, 얘 단단한 거 봐. 이게. 망치? 얘들아, 망치 어딨냐? 진짜요? 진짜 망치로 깨요? 아니야, 무슨 망, 어떻게 하지? 가위로 사이를 여기 잘랐거든요? 여기 잘랐는데도, 잠깐만. 나 아빠한테 전화 좀 해볼게요. 잠시만요. 아빠가 지금 PC방 가셨을 텐데? 나 아빠한테 전화 좀 해야겠어. 아빠가 아까 전에 되게 잘 자르셨거든요.
아빠, 나 방송 중인데, 이거 다리 있잖아. 몸통은 내가 손질했는데, 다리 이거 손질 어떻게 해? 그 집게 부분. 손질할 게뭐 있어? 그냥 뜯으면 되지. 아니, 그니까 그 집게 부분. 그거 그냥 쪼개서 가위로 잘라서 먹어야지. 아, 아빠도 그냥 아까 이거 다 가위로 잘라서 했어? 가위로 이렇게 껍질 안쪽 부분 조금 그나마 두꺼운 껍질하고 조금 연한 쪽에서 그쪽 가위를 이렇게 칼집을 이렇게 넣어서 그렇게 칼집 양쪽으로 두개 넣어가지고 그 껍질 벗겨놓고서 살만 쏙 그러면 살만 쏙 빠져. 알았어. 여기 안에는 맞는 것 같아요. 요 얇은 부분은 맞는 것 같아. 민드 삼삼삼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잘 받을게요. 땡큐. 저희 아버지 40대세요. 네. 얘들아, 일단 나 몸통 먼저 먹으면 안 돼? 일단 다리 냅두고 나 몸통 먼저 먹고 다리 해보면 안 될까? 지금 이거 다리 하나 때문에 너무, 나 지금 너무 먹고 싶어. 그냥 해, 다리. 나중에 근데 지금, 일단 이거는 해보자. 하나라도 해보자. 하나라도 알아야, 손질하는 방법을 알아야. 뭘 이따가 또 먹든가 하지. 아, 여러분들. 이거를, 우리 꽃게 먹을 때처럼,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빼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봐, 얘들아. 봐봐. 여기 살이 보이죠? 이게 살이거든요, 이거? 이거? 이거를 여기 밀어가지고 밀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아니야? 아, 뭐라 하지 마. 나도 무섭고 이거 너무 딱딱하고 힘들어. 먹기 힘들다, 정말. 아, 몰라. 가위로 그냥 자르자. 이거 진짜 단단하다. 아까 전에 아빠가 이거, 이게 원래 손질을 하기 전에 생 랍스터였을 때, 솔 같은 걸로 배를 닦아야 되거든요? 오. 솔 같은 걸로 배를 닦아야 되는데, 그때 얘네가 힘이 너무 좋아가지고, 꼬리가 막 난리가 났어. 에? 망치 부위는 뭐야? 무슨, 애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반대쪽도 자르려고 하는데 너무 딱딱하네요. 오케이. 됐어. 짜잔. 여러분들. 어떡해. 얘도 방송을 안다. 얘도 방송을 알아. 여기 집게 부분까지도 이렇게 살이 차 있어요. 아, 내장에다 찍어 먹자. 그래. 내장에다 찍어 먹는 거막안 비리고 괜찮았어. 여기 머리 쪽에 내장이 안에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찍어서.
와. 어우, 장난 아니다. 진짜. 아, 잠시만요. 불타는 태민이 한번 갈게요. 이건 늘 추천, 추천. 일단 요거 다리 하나 남기고, 몸통 한번 먹읍시다. 든든든든. 다리 절개. 다리 절개. 불타는 태민이시 추천되는 거 추천. 이제 이거 몸통은 이제 알겠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뭐야 칼그 이걸로 자르는 거야 가위로. 가위로 잘라서 벌리면 돼요. 옆에 있는 거 황도 맞아요. 어떤 분께서 랍스타 맛있지 않다 그러는데 랍스타가 맛없다고요? 어머. 이렇게 해서 짜잔. 닦아서 한 입에 먹을까? 아우씨, 아파 죽겠네. 꽃게찜이랑 랍스타의 맛 차이를 얘기해 달라고요? 여러분들 이거 다살이에요. 꽃게찜이랑 랍스타의 차이? 꽃게찜은 약간 입에서 넣으면 그냥 뭐 쫄깃한 맛 없이 그냥 녹아버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쫄깃쫄깃하고, 아,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어. 내장 찍어 먹어야지. 이거를 내장에다가 찍어서 야, 진짜 맛있다. 장난 아니다. 아, 여기는 다리에는 살이 없고요. 여기 안에 내장으로 먹어야지, 내장으로. 진짜 맛있다. 어서 오세요. 이거요, 우리 매니저 중에 우리 꼬맹이 언니 있잖아요. 꼬맹이 언니가 선물로 보내준 거예요. 진짜 자고 있는데 나한테 아무런 말도 없이 갑자기 선물 보내줬어. 꼬맹이 언니가 말도 안 돼. 이게 물론 업소 가가지고 먹는 재미도 있지만, 손질돼 있는 걸 먹는 재미도 있지만, 그냥 내가 손질하면서 먹는 것도 재밌는 것 같은데 무서워. 자르고. 아, 머리 묻었어? 머리 묻었네.
아우, 얘 진짜 세네. 잘릴 생각을 하네요. 오케이. 이제 한번 하니까, 응. 잘 되네. 이렇게 해서, 안에 있는 사이도, 허, 여러분들! 오늘, 뒷머리도 묻었어? 아. 이거 내가 이따가 먹으려고 그거 묻혀놓은 건데. 여러분들, 오늘 4,000명 돌파네요? 라스타 먹는 게 엄청 인기 있네. 와우. 이거 봐. 짜잔. 해서, 내장에다가 찍어서, 먹으면은 최고. 맛있어. 일단 여기 다리 집게는 좀 냅두고. 행복합니다. 네. 어떤 분께서요. 진짜 부러운 것도 없어서 이제 행복하십니까? 행복합니다. 이걸로 배가 안 찰 것 같은데? 아. 배가 안 찰 것 같은데요? 다리를 뜯습니다. 좀 잔인하지만. 얘들아, 이거 다 먹고 라면 먹을까? 아, 케이크도 먹을 거죠. 케이크도 먹을 건데, 어머. 얘가 막 난리 났네. 라면 먹을까? 라면에다가 랍스타를 누가 넣어요? 어? 미쳤어. 이따가 이거 끝나고, 얘기하다가, 일단 그때 보자. 먹을지 안 먹을지는. 잉어를. 배를 나 이제 잘하죠 여러분들. 아까보다 많이 능숙하지 않아요? 이렇게 까고 여기도 이렇게 까줍니다. 그리고 내장에 밥 비벼 먹어요 슈기님. 네. 안 우리 뚜루식님 다 오더하기오는 귀요미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우리 보보님도 중계방에서 팬가에 고마워요. 이게 살이랑 뼈랑 아니 이거 껍질이랑 안 띄워지면 안 띄워질수록 엄청 싱싱한 거래요. 근데 이게 진짜 엄청 싱싱한가 봐. 여러분들 여기 이거 다 살 어떡해? 어떡해? 호찌님 서브더가이 감사합니다. 우리 또 팬가이 감사하고요. 네코찌님 또 한 개 고마워요. 다 살이야. 어떡해. 내장 찍어서 먹을게요. 내장에 찍어서 어떡해. 이렇게 감사합니다. 와. 여러분들. 제가 바닥에 버린 게 아니고요. 여기 옆에 박스를 뒀어요. 내가 껍질을 그냥 바닥에다가 버리는 줄 아셨나봐. 이거를요, 제가 박스를 옆에다 줬어요. 네. 바닥에 버린 줄 아셨대. 이거 황도예요, 황도.
굴 뜯는다. 너무 맛있다, 정말. 행복하다. 간을 따로 안 하고 그냥 찌개만 했거든요. 정말로 그냥 이제 살아있는 상태로 그냥 통에다 넣어가지고 찍어서 전 쪘어 그냥. 근데 엄청 짭더라고요. 엄청 짭더라고. 엄청 쫄깃쫄깃하고요. 막 그 뭐야 약간 이런 거 해물 같은 거 못 드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그 약간 비린내를 싫어해서 그런 건데 비린내도 안 나고 그냥 바다 향만 솔솔 나는 듯한 느낌이야. 일단은 식감이 진짜 나이스입니다. 식감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이렇게 내장 듬뿍 찍어가지고. 아니 진짜 막 비린 냄새가 아니고 그냥 은은하게 약간 시원한 냄새가 난다고. 어 시원한 냄새. 여러분들 이거 단무지 아니고요. 황도예요. 황도. 단무지 황도입니다. 이 라스타는요, 우리 매니저 중에 꼬맹이 언니라고 있는데, 꼬맹이 언니가 깜짝 선물로 보내준 라스타입니다. 가격은 그래서 아직은 잘, 확실히는 잘 모르겠어요. 꼬무기님, 안녕하세요. 아까 처음에 먹을 때보다, 어우. 어우, 막 난리 났네. 뭐라고요? 독이 왜 들어요? 독이 어디 들어있어? 물을 이렇게. 어우, 이제 잘해. 나 이제 잘해. 이렇게 하고. 살만 딱 떼어내면. 이렇게. 짜잔. 짜잔, 짜잔. 이야. 아이고. 난리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먹고, 배가 안 차니까 라면 먹자, 얘들아. 그냥 라면 간단하게 먹고, 그리고 또 이제 케이크도 먹고. 이게 1차, 2차 라면, 3차, 그거. 이게 생각보다 좀 빨리 먹었네요. 나는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얘가 진짜 힘이 센 놈이었나봐. 엄청 쫄깃쫄깃하네. 언니 지금 행복해요? 이러시는데 행복합니다. 네. 얘들아, 2016년 안에는 나 사무실 옮겨야 될지도 몰라. 이제 여기 직원이 많이 들어오나 봐요. 그래서 2016년 안에는, 이번 연도 안에는 나 사무실 옮겨야 될 것 같아. 다른 뭐 집을 구해서 방송 장소를 옮겨야죠. 여기 회사가 잘 돼서요. 그래서 다른데 뭐 구해봐야지. 어디로요? 글쎄, 어디로 구할까? 아, 얘들아, 이거 다리살, 다리살은 약간 좀 비리거든요. 몸통에 비해서. 다리살 때 발라놨다가 라면에다 넣어 먹을까? 어때? 그렇게 할까? 다리살들을 조금 발라놨다가
라면 먹을 거잖아요. 라면에다가 넣어가지고 먹자. 다리살은 원래 조금 비리거든요. 치킨아따님 핑가에 감사합니다. 장난 아니죠. 그냥 꽃게도 아니고 랍스타를 라면에다가 내가 언제 이렇게 랍스타 원 없이 먹어보겠어요. 그래서 요거 요 살들 아 여기 앞조씨에다가 덜어놓고 라면에다가 넣어 먹자. 근데 그래봤자 다리에 어차피 요거 집게 부분 다두 개밖에 없네. 아한개더 있구나. 아이고 여러분들 방금 요 부분 있잖아. 요 부분 여기에도 이렇게 이렇게 살이 있어. 골 때려 진짜. 아, 스티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를 아, 맞다. 여러분들, 맞아. 나할 말이 있어. 여러분들, 할 말이 있어요. 어제요, 이제 제가 우리 팬분들이 저한테 인스타그램으로 다이렉트로 이제 편지를 이렇게 보내주시잖아요. 근데 어제 제가 이제 다이렉트를 이제 확인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어떤 팬분 중에 한 명이 어떤 동영상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봤어요. 눌렀지. 그래서 눌렀는데 자기의 성기를, 그러니까 흔히 말해 자위라고 하죠. 그 영상을 저한테 올린 거예요. 저한테 보낸 거예요. 아, 나 그래서 그거 사이버 경찰대에 신고했어요. 네, 신고했어요. 그거를 영상을 찍어가지고 동영상을, 사진도 아니고 동영상을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저굴 때리지 않습니까? 왜 그래 대체? 왜 그래요? 아, 남자지 그럼. 남자가 자기 그런 영상을 저한테 찍어가지고 어떠한 글도 안 남기고 그냥 동영상 하나 딱 보냈더라고. 그 아이디가,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도그 뭐였는데? 도그 어쩌고 789였는데? 어이없죠 진짜. 아침부터 크게 웃었습니다. 아침부터 크게 웃었어요. 진짜 변태인 사람들은 그런 거를 보냈을 때 약간 바바리맨도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가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여자가 나오는 반응을 보고 그 쾌락을 느끼는. 난 그냥 웃겨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배 잡고 웃었어. 이게 뭐야 하면서. 충격적이지 않았냐고? 충격적이었죠. 귀엽더라. 그걸 보냄으로써 걔가, 새끼 아주야. 어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인스타그램. 이제 그 다이렉트로도 그런 짓을 한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도 그런 사람이 있네. 새삼 놀랬다. 계속.
세상. 진짜 세다 얘. 껍질이. 그래서 이제 이번 연도 안에는 사무실을 옮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로 옮길지. 집에서는 컴퓨터도 없고 제가 언니랑 방을 같이 써가지고 못해요. 그리고 밤마다 내가 방송하는데 언니 자는데 어떻게 그래. 엄마 아빠 다 자는데. 이렇게 살은 여기 다리살들은 이렇게 발라놔서 이제 라면 먹을 거거든요. 라면에다가 넣어서 먹자. 무슨 대구요? 왜 대구로 잡아? 내가 집이 인천인데. 뭐하러 대구까지 가. 다리살들은 이제 다 발랐어요. 여기 있는 것들은 못 먹고 이제 얼굴들 이렇게 몸통 다 먹었고 이제 라면 먹자. 잠깐만. 라면이 아쉽게도 끓여 먹는 라면이 아니고 컵라면이에요. 괜찮죠? 그래도? 여러분들? 아 이거 좀 치워야겠다. 너무 더럽다. 그래도 이거 홍게라면 끓여먹는 거면 더 맛있을 텐데 컵라면이에요. 왜 이거 액상 스프가 있지? 분말 스프에 액상 스프 둘 다 넣는 거구나. 여러분들 오늘 랍스타 먹는 거 진짜 장난 아니었죠? 난리 났지? 아 황도 먹자. 그래. 아 내가 황도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었다. 제가 오늘 황도를 산 거는 제가 옛날에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황도에 대한. 어렸을 때 황도를 먹다가 체해가지고 토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 이 냄새가 약간 느끼해가지고. 아 물을 넣고. 근데 오늘 그걸 깨려고. 귀요미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단무지 아니에요. 이제 라면이 되는 동안에 발라놓은 살들 얼마 안 되지만 제가 다 먹어버려서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집게 살들 이렇게 모아놨거든요. 요거 그냥 이게 짜잘짜잘하게 해서 넣어야지. 넣어서 먹어야지. 내장도 조금 넣자. 제가 어렸을 때 황도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오늘 그거를 깨고자 샀어요. 황도 먹다가 체해가지고 토한 적이 있었거든. 이 냄새가 그래서 이 냄새도 싫어했었어. 맞아 이 냄새였어. 어렸을 때. 에? 뭐라고요? 갑각류랑 복숭아랑 먹으면 안 돼요? 왜요? 왜요? 아 진짜? 이거랑 갑각류랑 먹으면 안 돼요? 장어랑 복숭아라는데? 장어래 장어.
얘들아, 장어래, 장어. 아, 맛이 없어서 안 된다고요? 아, 몸에 안 좋은 게 아니고 맛이 없어서 안 된다고요? 안 죽어, 애들 안 죽어. 내장이랑 이거 지금 넣을까? 라면에다가? 간만에 먹으니 맛있네. 이거를 껍질이 있어서 안 잘리는 건가? 아. 여러분들, 그 요플레 껍질에 묻은 요플레를 안 핥아 먹고 과자를 먹고 손에 묻은 양념을 안 빨아먹고 라스타를 컵라면에다가 넣어 먹습니다. 노잼이에요? 오늘 나 600일 방송이잖아. 응. 넣고 내장도 좀 넣을게요. 어우, 진짜 맛있겠다. 이게 또 라면이 또 홍게 라면이에요, 또. 호시님 초콜릿 112개 감사합니다. 잘 받을게요. 잘 쓸게요. 고맙습니다. 슈기님, 이렇게 예쁜데 남자친구에서 유무에서 무라고 쓴 이유가 뭔가요? 왜 없나요? 이러시는데 왜 없는 줄 알면 있겠죠? 남자친구 왜 없는 줄 알면 있겠지? 이유를 알면 있겠지. 내장도 싹싹 끓어가지고잉 넣어서 먹으면은 환상. 조금만 더 익어야 될것 같아요. 조금만. 이거 그동안에 황도를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한 바퀴. 오. 알았다. 녹화 중이에요. 엔. 나 녹화한 지 얼마나 됐지, 얘들아? 핑크 안녕, 어서와. 슈기다님, 10개 감사합니다. 후기, 어서와요. 왜 좋았어? 다 먹었는데. 응? 다 먹었는데. 응? 여기 대가리밖에 안 나오는데. 맞아, 후욱! 진짜 오늘 후욱이 생일이야? 후욱이가 생일이라고 그랬잖아. 오늘 진짜 생일이. 근데 평상시에 맨날 생일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오늘 진짜 생일이야? 우리 회장님 오늘 진짜 생일이에요? 나 오늘 600일 방송인데 회장님도 생일이에요, 오늘?
설마? 아, 맨날 생일이야? 아, 알았어. 생일 축하해. 내일도 생일 축하해. 여러분들, 이 라면은요, 그냥 편의점에서 파는 1,000원짜리 라면이 아니에요. 랍스타가 들어간, 랍스타 집게에 살이 들어간, 그리고 랍스타 안에 들어있는 내장이 들어간 라면입니다. 지금 시청자 지금 이 3,000명 정도 보고 있어요. 여기다가 요렇게 여기 이렇게 랍스타 넣어놨어. 맛이 없을 것 같아? 랍스타 넣으면 맛 없어요, 라면? 황도 먹으니까 트림 나네. 아, 비릴려나? 아, 그런가? 맛만 있구만. 내장 좀만 더 넣어야겠다. 여기 있는 내장 다 쓸어내가지고 내장 좀만 더 넣자. 고민 고민하지 마, 깔. 아, 맛있다. 아, 맛있다. 내장 먹어도 돼요. 원래 랍스타는 랍스타 살들을 내장에다가 찍어 먹어요. 되게 하나, 내장이 하나도 안 비려. 국물 개쩔 것 같다고요? 먹어볼까? 국물? 국수님, 안녕하세요. 어우. 다르다. 오. 그 내장 향이 느껴져요. 내장 향이 느껴져. 국물에서 내장의 그 약간 비린 향 있잖아요. 그게 느껴져. 근데 랍스타의 비린 향은 그 비린 향이 아니다. 꽃게는 진짜 그 비린 거나 약간 이런 게 있는데 미더덕 같은 거. 근데 여기에 들어 있는 거는 비리다기보다는 그냥 바다 향 이런 느낌? 이거 왜 이렇게 맵냐? 이 라면이 원래 매운 라면인가? 탱글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김치가 없네? 김치? 김치가 없어. 근데 원래 CU가 그 옛날에 패밀리마트였다가 바뀐 거 아니에요? 패밀리마트였다가 바뀐 게 CU 아니야? 예능진님 5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쪼아쪼아 언니가 CU 다녀요? 여러분들, 이거 단무지 아니고요. 황도예요. 황도. 단무지 아니고요. 황도입니다. 단무지랑 같이 드세요, 식인님. 말했는데.
단무지가 아니고 황도예요. 이거 먹고 초 불어야죠, 초. 케이크랑 초랑 이렇게 세팅해가지고 초 불어야지, 우리. 600위 축 하시면서 함께 평가해 감사합니다. 옛날보다 살이 빠진 것 같다고요? 1kg. 우리 뚜루시님 200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땡큐! 화이팅! 감사합니다. 케이크도 맛 봐야죠. 국수님 50개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똥닦아라님 스티커 고마워요. 라면 먹는 것도 고문이야? 아까 랍스타 먹는 게 제일 고문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아까 힘들었지? 아까 랍스타 때 힘들었지? 채팅에서 보이더라. 진짜 힘들다고. 보기 너무 힘들다고. 아까 랍스타 처음 시작해가지고 먹었을 때가 4,000명 봤어요. 지금이야 라면 먹어서 많이 빠졌지만. 이거 내장이랑 고기, 이거 나머지 남은 거 넣기 진짜 잘했다. 국물이 들려. 근데 겉에서 보면은 딱히 없을걸? 딱히 다른 건 모를 텐데. 여기 중간중간에 살 보이죠? 내장을 안에다가 또 풀어놓은 거 보여? 약간 조그마한 입자들 보여? 그래서 국물 먹을 때마다, 보이죠? 국물 먹을 때마다 내장이 조금 조금씩 씹혀요. 풀어놔가지고 여기다가. 굿. 굿잡. 꼬북팽이님께서, 슈기야 사랑해, 골뱅이님께서, 슈기야 사랑해, 이러시는데, 에이, 그래도 꼬북님 좋아하시면서, 꼬북님 사랑하시면서. 응? 곧, 방송 키실 텐데, 넘어가셔요, 여러분들. 우리 꼬북님 팬분들 우리 방에 엄청 많이 들어와 있어. 곧 방송 키시지 않아요? 넘어가요, 응. 우린 그냥, 조용히 초나 불면서 고독을 씹고 있을게. 아, 휴방이세요? 아, 꼬부님 오늘 휴방이세요? 쪼꼬북님 방이랑 저희 방이랑 팬분이 정말 많아. 이제 배부르다. 배불러, 배불러. 여기 이렇게 살덩어리. 이제 케이크! 응. 얘들아, 이제 케이크! 케이크 먹자, 이제. 쪼기님 5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맛있는 먹방 먹게끔 해준 게 우리 다 꼬부 아니 꼬맹이 야 진짜 너네들 때문에 아니 꼬부기 언니가 아니고 꼬맹이 언니가 선물로 보내주는 거예요. 이게 랍스터가 네 마리를 이제 2,000g을 꼬부기 아 꼬맹이 언니가 이제 자기가 자고 있었는데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마리는 이제 부모님 드리고 그리고 이제 세 마리는 제가 먹방으로 먹은 거거든요. 우리 꼬맹이 언니 다시 한번 넘어가 감사합니다. 꼬맹이 언니 고마워요. 오늘 방송 힘드네. 얘들아, 이거 상추우유로 이제 케이크 불고 케이크 먹자. 케이크 먹자. 어머! 쪼꼬붕님께서 어머! 어머머! 쪼꼬붕님께서 별풍선 60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 너, 저 녹화 종료 먼저 할게요. 녹화 종료.